안녕하세요, 코니 귀염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거를 리뷰할 거냐면요, 네, 저희가 여러분에게 예고했듯이 최근에 뽑았던 아이언맨 3 샷건 핫토이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리뷰를 해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예전에 뽑았던 아마 15,000에서 한 2만원대 정도의 아이언맨 피규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피규어와 좀 비싼 핫토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핫토이는 짜란! 저희가 뽑았던 아이언맨 3 샷건 제품이고요. 이 아이언맨은 모델은 마크 4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할 상품 이 아이언맨은 마크 46입니다. 모델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네. 핫토이 제품은 처음이라서 맞아. 같이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피규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그럼 가시죠! 가시죠! 자, 저희가 처음으로 일단은 좀 저렴한 가격대의 피규어를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언맨 피규어 어떻게 생겼는지. 뭐야, 이거는 조립할 게 없잖아. 그렇죠, 조립할 게 없는 아주 간단한 피규어입니다. 미리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아이언맨 피규어. 짜란, 완성! 자, 그래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네, 팔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움직이진 않네요. 팔이나 뭐 이런 데는 움직이진 않지만, 뭐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렴한 피규어 치곤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 그쵸? 맞아. 자, 마크 46이었고요. 자, 그럼 대망의 핫토이. 나 뭐 너무 기대돼. 오늘은 이 핫토이를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맞아. 나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합니다. 아이언맨 마크 40입니다. 따다단. 이거 뭐야? 상자 또 있는 건가? The House Party Protocol, sir. 자, 이것은 자비스가 했던 대사죠. The House Party Protocol, sir. Correct.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하는군요. 와우. 자, 일단 1층입니다, 1층. 가장 기본적인 파츠들이 있는 1층. 자, 아이언맨 몸체와 그 다음에 얼굴 파츠는 총 3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원래 마크 40의 얼굴, 그리고 이제 부서졌을 때 얼굴, 그리고 토니 스타크. 네.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보면 파츠가 이게 양쪽으로 이제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주먹 쥐고 있는 거랑 뭐 이거랑 뭐 이렇게. 그리고 배 파츠인 것 같은데 이게? 배가 등 파츠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파츠가 있고요. 여기도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부서진 파츠들, 상처 입었을 때 모습들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요 아이에 비해서는 파츠도 엄청 많고 상당히 얘랑 비교가 너무 된다. 뀨! 사이즈도 너무 조그매. 10분의 1 스케일이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아, 왜 핫토이를 구매를 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2층! 아래층을 보시면 와우! 발판과 함께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건전지는 장착을 하게 되면 LED가 들어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하네요. 빨리!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빨로!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요. 이거 근데 설명서가 없나? 여기 뭐가 있다. 오, 친절하게 설명서까지 들어. 설명서 아니면 뭐 보증서? 둘중 하나겠지요. 샷건. 아, 설명서가 맞습니다. 네. 친절. 아, 벌써부터 막 멀미가 나는 것 같은데 나. 와. 좀 속이 울렁거리고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최근에도 한번 힘들었잖아. 이거 언제 다 조립해. 너는 들어가 있으라. 자, 설마 첫 번째는 뭐하라고 돼 있나요? 얼굴 파츠에 있는 LED를 얼굴 파츠 같은데 이걸 그럼 꺼내야겠네 일단. 오, 마무시한 퀄리티. 멋있다. 이거를 뗄 수 있다는데? 나 코니가 뭔가 터뜨릴 것 같아. 괜찮은 거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뒤쪽에 보면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돌리는 게 있네요. 그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건전지 3개를 넣어야 합니다. 3개 넣고 다시 잠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LED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온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합쳤을 때 나오는 건가? 끼워보면? 마스크를 끼우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아. 아 약간 자석이 있네. 아, 자석이 아. 있네. 한번 켜볼게요. 오! 대박. 그 빛이 들어오는 거구나. 어. 아까와 비교해서 진짜 너무 다르다, 퀄리티가. 역시 비싼 게 좋아. 그리고 자, 그 다음은? 등. 아, 여기 이제 건전지를? 그렇죠. 다시 넣어주면 된다. 와, 드디어 됐다. 그런 것 같은데. 응, 이거 닿아주고. 이거 뭐 불이 어디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가슴? 어, 가장 중요한 가슴. 심장이죠, 심장.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 아, 그래? 아닌가? 이거 몇 개 남았지? 마지막 두 개가 더 남았네. 하나가 아니었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엔 어디 부분인가요? 팔이라고 하는데, 발견? 오, 똑 빠지네. 오케이. 자, 이것도 세 개 꼈고요. 다시 드라이버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이제 바늘 쪽은 좀 쉽겠다잉. 뭐가 쉬워? 하나도 안 쉬운데. 손을 좀 바꿔볼까요? 아, 그래? 햇빛이 들어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또 손을 또 반대로 끼울 수도 있으니까. 어, 반대로 끼워.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응. 이게 맞지? 응. 끼우는 거는 그냥 딱 똑 끼우면 되겠다. 생각보다 막. 오! Nope.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LED는 끝이에요, 이러면. 아, 끝? 끝이에요. 네, 이게 없어요. 이거 비닐 좀 벗길까요? 아, 네, 비닐을 좀 벗겨볼까요? 빨리 뒤로 쫙 꺼내고 싶은데 이게 완전 딱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데. 그니까 상체를 앞으로 상체.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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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리 찢어지겠다 오빠. 애를 이상해. 아니, 나디야. 포즈를 한번 보고 싶은데. 포즈? 이거 보고 만들고 검색해. 하는 거지. 미안. 있어? 되는데 이거? 아 돼? 돼 돼 봐봐. 이렇게 어떻게 했지? 이런 모습. 어. 오 진짜네. 이 모습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리 90도로 만들어. 부셔 부셔. 돌 망가질 것 같아. 아니 90도까지 된대. 아 진짜? 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고. 신났다 신났다. 포기하자. 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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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짜잔! 저희가 드디어 아이언맨을 완성했습니다. 네, 시그니처 포즈에는 실패했지만 일단 이렇게라도 자 완성을 했습니다. LED까지 다 이제 켰고요. 네. 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다른 파츠들도 있어요. 몸 쪽에 끼우는 뭐 부상당한 파츠 같은 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갈아 끼워 볼까요? 자, 이것도 다친 파츠 갈아 끼워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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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부분이 떼죠. 오! 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친 모습입니다. 이거 다친 마스크도 있어요. 아! 뭐야, 이거까지야 완성이잖아? 아.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연출까지 가능해요. 아하하. 자, 저희가 발판 파츠가 있으니까 날아가는 모습도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판. 막대기가 엄청 긴 게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고. 그럼 이제 여기 그냥 허리춤 이렇게 그냥 매달아주면 아. 모슈. 오, 이렇게 해야지. 오,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짠. 오시, 오시, 오시. 등에도 불 난다. 어, 아 그렇네. 응. 이건 아까 몰랐는데 불 끄니까 보이는 거지. 어, 불 끄니까 좀 보이네. 자, 저희가 첫 핫토이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핫토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거고 네.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못해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네. 도입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권희가 고생했어요, 오늘. 네. 혹시라도 다음에 또 핫토이를 뽑게 되거나 아니면 네. 구매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자세하게 리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결국 고니는 그 아이언맨 자세를 만들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영상 끝나고 조금만 더 해보고 되면 뭐 사진으로나 영상으로나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저희 오늘 꿀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같은데? 영상 끝나고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 왔다. 아까는 왜 안 됐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아, 진짜?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치. 오, 아까 사진이랑 좀 비슷해, 오빠. 아이언맨의 그 포즈. 결국 건이가 해냈네요. 완성! 이거죠.